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최고의 탄 도시 꿈시가 미래에 대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탄소의 양대 맥인 독일과 영국에서 오신 겁니다. 이분들이 부회병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같이 함께 풀면서 이게 발전이 산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부품들이 탄소로 대체되는 전기로 대체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 경북, 특히 경북에 새로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미공단이 정말로 이 탄소의 메카가 돼가지고 밀실공항이 탄소의 메카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타령하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는 탄소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그 메인 산업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그 수자원공사도 탄소 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업종 확대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기존의 그 산업단지 산업용지 위주의 그 산업단지에서 주거라든지 교육 문화 등 여러 여건을 개선한 그런 종합적인 그 산업단지로서 기업들에게 좋은 그 입주 여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산업이 클러스터화하고 또 그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는 전자도시 구미에서 그 현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레이라는 국제적인 탄소 신소재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제 전자동차에 대한 부품도 또 비행기도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연구와 또 실증 함께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철어 시대에서 탄소 섬유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또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아주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작년 말에 탄소 산업 클러스터가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700억이 통과되고 또 단지가 구미 경산에 형성이 센터가 되고 해서 탄력을 붙을 것이고 또 자동차 부품목계가 한 800개 되는데 거기도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이제 기업이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이런 터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섬유 복합제에서 최신 기술 동향과 이러한 탄소섬유 복합제 제조 방향과 그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Yes, we present here today the NO project, My iTech, together with My Carbon and the Eckert schools of Germany. And the game or goal of this project is the transfer of the dual system from Germany to the South Korean market, so that we can use this education system here in South Korea to school people into carbon composites. CFK 벨리에 일단 구미 시청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매년 거기 정기총회 참석해서 저 역시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우리 한국, 특히 구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립니다. 탄소 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쌀입니다. 이 쌀은 모든 산업의 소재로 들어가는 아주 신소재이기 때문에 구미가 그동안에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을 했지만 이제는 신소재 핵심적인 탄소 섬유로 아마 4차 산업혁명 핵심적인 공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앞으로 신소재 하실 분들은 구미로 오시면은 아마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